안녕하세요. 발레테라핏입니다. 오늘은 30분 가장 빠르고 효과적으로 살을 빼는 전신 유산소 운동 매운맛을 준비했어요. 총 15동작, 45초 운동하고 15초 휴식하며 2세트 반복할게요. 살 뺄 준비 되셨나요? 그럼 음악과 함께 바로 시작해 볼게요. 뮤직 큐! 스쿼트 이동하며 한 발씩 접어볼게요. 스쿼트 내려갈 때 호흡 내셔주세요. 엉덩이와 허벅지도 자극 느끼면서 따라해볼게요. 스쿼트를 할 때 무릎이 발끝 앞으로 나오지 않도록 엉덩이를 뒤로 밀면서 따라해주세요. 두 손 가슴 앞에서 깍지 끼고 준비. 스쿼트하고 한 발 뒤로 가며 크로스 런지 해주세요. 양쪽 번갈아 가면서 할게요. 스쿼트와 런지 내려갈 때 호흡 내셔주세요. 무릎이 앞으로 나오지 않도록 엉덩이를 뒤로 밀며 깊게 앉아주세요. 스쿼트하면 바닥 터치하고 점프할게요. 스쿼트할 때 호흡 내셔주세요. 어깨 힘으로 점프 뛰지 않도록 뒷목이 길어지는 느낌 가져볼게요. 힘들지만 최대한 가볍게 뛰어주세요. 두 손 가슴 앞에 놓고 한 발씩 옆으로 뻗어볼게요. 다리 양쪽으로 뻗을 때 호흡 짧게 내쉴게요. 제자리에서 발만 옆으로 터치해주세요. 복부 힘 유지하면서 엉덩이 자극 느껴보세요. 팔다리 열었다가 모으며 뛰어볼게요. 하나, 둘, 셋, 스탑! 하나, 둘, 셋, 스탑! 마지막 세 번째는 공을 누르듯이 무겁게 모으며 멈춰주세요. 손끝까지 계속해서 길어지는 느낌 유지하면서 따라할게요.
엎드린 상태에서 푸쉬업 해볼게요. 팔뚝과 겨드랑이 힘으로 내려갔다가 올라와 주세요. 허리가 꺾이지 않도록 배에 계속해서 힘주고 따라할게요. 손으로 걸으며 내려갔다가 왼손 들며 몸 열고 오른손 들며 몸 열고 손으로 다시 걸어오며 제자리로 돌아와 주세요. 코어에 힘을 주어 중심을 잘 유지하며 몸을 열어주세요. 빠르게 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자기 템포에 맞춰서 코어 집중하며 따라할게요. 상체 좌우로 트위스트하며 점프 뛸게요. 빨래를 짜는 느낌으로 상체와 하체를 트위스트하며 따라해주세요. 복부의 힘이 풀리지 않게 코어에 계속해서 힘주며 제자리에서 뛰어볼게요. 스쿼트하고 팔꿈치로 무릎 터치 할게요. 스쿼트 할 때 호흡 내셔주세요. 엉덩이와 허벅지 안쪽 자극 느끼면서 따라 할게요. 엉덩이 뒤로 밀며 스쿼트 해주세요. 스쿼트했다가 옆으로 늘려볼게요. 스쿼트할 때 호흡 내쉴게요. 스쿼트할 때 엉덩이, 팔을 길게 뻗을 때 옆구리 자극 집중해주세요.
무릎 접어 90도로 만들고 상체 올라올게요. 상체 올라올 때 호흡 내쉬어주세요. 상체 올라올 때 날개뼈 아래까지 올라올게요. 윗배 자극 느끼며 반복해주세요. 90도로 들고 한 다리씩 뻗어볼게요. 팔꿈치와 무릎이 터치하는 느낌으로 따라해주세요. 터치할 때 호흡 내쉴게요. 다리를 어깨 넓이로 벌리고 무릎을 살짝 구부리며 상체 앞으로 기울일게요. 그대로 팔꿈치를 접으며 뒤로 모아주세요. 손에 무거운 아량이 있다고 생각하면서 등 힘으로 팔을 모아볼게요. 팔을 모을 때 호흡 내쉬어주세요. 다리를 모으고 무릎을 살짝 구부려 상체 앞으로 숙여주세요. 등 힘으로 팔을 들어 볼게요. 손에 무거운 아령을 들었다고 생각하면서 손등이 천장보도로 열어주세요. 팔을 열 때 호흡 내쉴게요. 이동하며 사이드 런지 해볼게요. 중심 이동할 때 호흡 내쉬세요. 엉덩이 자극 느끼면서 따라할게요. 무릎이 발끝 앞으로 나오지 않도록 엉덩이를 계속해서 뒤로 밀면서 따라해주세요.
스쿼트 이동하며 한 발씩 접어볼게요. 스쿼트 내려갈 때 호흡 내쉬어주세요. 엉덩이와 허벅지 한쪽 자극 느끼면서 따라해볼게요. 스쿼트를 할 때 무릎이 발끝 앞으로 나오지 않도록 엉덩이를 뒤로 밀면서 따라해주세요. 두 손 가슴 앞에서 깍지 끼고 준비. 스쿼트하고 한 발 뒤로 가며 크로스 런지 해주세요. 양쪽 번갈아 가면서 할게요. 스쿼트와 런지 내려갈 때 호흡 내쉬어주세요. 무릎이 앞으로 나오지 않도록 엉덩이를 뒤로 밀며 깊게 앉아주세요. 스쿼트하면 바닥 터치하고 점프할게요. 스쿼트할 때 호흡 내쉬어주세요. 어깨 힘으로 점프 뛰지 않도록 뒷목이 길어지는 느낌 가져볼게요. 힘들지만 최대한 가볍게 뛰어주세요. 두 손 가슴 앞에 놓고 한 다리씩 옆으로 뻗어볼게요. 다리 양쪽으로 뻗을 때 호흡 짧게 내쉴게요. 제자리에서 발만 옆으로 터치해주세요. 복부 힘 유지하면서 엉덩이 자극 느껴보세요. 팔다리 열었다가 모으며 뛰어볼게요. 하나, 둘, 셋, 스탑! 하나, 둘, 셋, 스탑! 마지막 세 번째는 공을 누르듯이 무겁게 모으며 멈춰주세요. 손끝까지 계속해서 길어지는 느낌 유지하면서 따라할게요.
해서 푸쉬업 해볼게요. 팔뚝과 겨드랑이 힘으로 내려갔다가 올라와주세요. 허리가 꺾이지 않도록 배에 계속해서 힘주고 따라할게요. 걸으며 내려갔다가 왼손 들면 목 열고 오른손 들면 목 열고 코어에 힘을 주어 중심을 잘 유지하며 몸을 열어주세요. 빠르게 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자기 템포에 맞춰서 코어 집중하며 따라할게요. 좌우로 트위스트하며 점프 뛸게요. 빨래를 짜는 느낌으로 상체와 하체를 트위스트하며 따라해주세요. 복부의 힘이 풀리지 않게 코어에 계속해서 힘주며 제자리에서 뛰어볼게요. 스쿼트하고 팔꿈치로 무릎 터치할게요. 스쿼트할 때 호흡 내쉬어주세요. 엉덩이와 허벅지 안쪽 자극 느끼면서 따라할게요. 엉덩이 뒤로 밀며 스쿼트 해주세요. 스쿼트했다가 옆구리 늘려볼게요. 스쿼트할 때 호흡 내쉴게요. 스쿼트할 때 엉덩이, 팔을 길게 뻗을 때 옆구리 자극 집중해주세요.
의자와 90도로 만들고 상체 올라올게요. 상체 올라올 때 호흡 내쉬어주세요. 상체 올라올 때 날개뼈 아래까지 올라올게요. 윗배 자극 느끼며 반복해주세요. 무릎 잡아 90도로 들고 한 다리씩 뻗어볼게요. 팔꿈치와 무릎이 터치하는 느낌으로 따라해주세요. 터치할 때 호흡 내쉴게요. 다리를 어깨 넓이로 벌리고 무릎을 살짝 구부리며 상체 앞으로 기울일게요. 그대로 팔꿈치를 접으며 뒤로 모아주세요. 손에 무거운 아량이 있다고 생각하면서 등 힘으로 팔을 모아볼게요. 팔을 모을 때 호흡 내쉬어주세요. 다리를 모으고 무릎을 살짝 구부려 상체 앞으로 숙여주세요. 등 힘으로 팔을 들어볼게요. 손에 무거운 아령을 들었다고 생각하면서 손등이 천장보도로 열어주세요. 팔을 열 때 호흡 내쉴게요. 중심 이동하며 사이드 런지 해볼게요. 중심 이동할 때 호흡 내쉬세요. 엉덩이 자극 느끼면서 따라할게요. 무릎이 발끝 앞으로 나오지 않도록 엉덩이를 계속해서 뒤로 밀면서 따라해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다음 운동에서 만나요. 안녕.